때렸습니다. 혼내, 혼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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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주마. 혼내주마. 지옥으로 보내주마. 타이탄 무기 제가 볼 때는 구릴 것 같아요. 멀리서 때릴 수가 없어서. 왜 왜 피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얘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냐? 어리석은 놈. 힘을 봐! 맞아요. 아, 저 중립 건물도 부수면 경험치 들어온다고요? 아, 그래요? 야, 네 무기 버려봐 이거. 잠깐만. 무기 버릴 거 없어? 무기 버려 이거. 타이탄에 버려. 이거 네가 주워. 이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싸울 수 있죠? 일단 애들 다 죽여버리고 요거 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셔야 되나? 지옥으로 보내지 마! 지옥으로 보내지 마! 와. 아, 안녕하세요. 오우씨, 뭐야 저거. 뭐야, 안마에 안 죽어? 아직도 안 죽네요. 지옥으로 보내지 마. 지옥으로 보내지 마.
쏘아들아 토네이드. 야. 뭐냐, 대가이건이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네요. 혼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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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주지. 지옥으로 보내지 마. 지옥으로 보내지 마. 오케이. 루인에 제갈근과 자자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은 제갈량은 직접 출동하고. 얘네 대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골드 군사들과 전투를 벌이던 제갈근과 자자는 루인에 나타난 제갈량을 발견한다. 제갈근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갈량의 옷섭에서 대지의 봉인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모든 적을 섬멸하라. 제갈량이랑 한판 떠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일단 저자 한번 해주고요. 시작하자마자 애들 괜찮아. 영혼 소유? 이건 뭘까? 제갈근이 제갈량 형 아닌가? 거기 어느 쪽으로 올까요? 밑에서도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위에서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찰을 좀 보내볼까? 그리고 시야가 160밖에 안 돼? 시야 250. 강력한 레이저 터렛을 줄여야. 저기 레이저 터렛 있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올려나? 이쪽으로 나는 거 같아. 볼게요. 자, 한 명도 남김 없이 처리해라. 악의 힘을 봐! 어 뭐야 저쪽에도 적 있나 본데요? 일단은 여기 밑에서 적들이 오니까 밑에 오는 적들을 막아주도록 합시다. 판밖에 없어? 알았어. 계속 지어주고 기본 건물 트레이닝 필드를 갖다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트레이닝 필드를 리사이클링인가? 그게 무섭다고요? 무기를 주워서 쓰라는 게 이게 괜찮네. 이거 누가 가지고 있던 거더라? 저거 되게 괜찮은데. 오 뭐야 어 일꾼 다 털렸네? 보로 자식들 위에서도 오네?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떠야지. 뭐 아무것도 안 뜨네. 공격 당해도. 공격 당해도 아무것도 안 떠. 뭔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하고 하는데 일꾼이 털리고 있었네. 위에서도 저기 오는데요. 이거 위에랑 밑에랑 어디부터 돌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밑에가 좀 더 공격이 많이 오긴 하네. 아카데미 한번 건설해봐. 이거는 무슨 건물일까? 건설해봅시다. 제가 볼 때 수도사나 뭐냐 바실리스크 얘 둘은 제가 볼 때 똥일 것 같고, 뭔가 다른 고급 테크 유닛 중에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일단 찾아볼게요. 열심히 만들면서 보자고. 돈은 최대한 아낄게요. 나는 더 뽑지 말군. 최대한 아끼고. 어리석은 놈들. 입구에다가 둠타워 짓는 거 어떠냐고요? 이게 건물을 템플 하나당 한 개씩 밖에 못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지어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흑기사, 흑기사가 좋다고 했었지? 흑기사 가자. 흑기사 가자, 흑기사. 이 흑기사가 답일 것 같은데? 흑기사가 답이 아니야. 수도사, 수도사, 쓰레기. 자, 수도사, 수도사, 쓰레기. 악의 힘을 봐! 어리석은 놈들. 얍! 오, 죽는다, 죽는다. 악의 힘을 봐! 악의 힘을 봐! 왜 이렇게 세냐? 루인에 제갈근과 자자가 나타났다는 보고. 지옥으로 보내지 마! 야, 무기, 무기, 무기! 무기 줬어, 무기. 오케이, 좋아. 얘 무기 주셨고요. 지옥으로 보내지 마! 지옥으로 보내지 마! 좋아. 아까보다 훨씬 잘 싸웠죠? 아 진짜요? 바실 영웅들도 탈 수 있다고요? 일반 아 유닛 무기는 일반 애들한테 주는 게 좋다고요? 바자가 들고 있는 무기보다 근데 이 무기가 원거리여가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뽑아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걔 역시 소인배 악당 연기는 최고야. 흠잡을 데가 없네 완무.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일꾼을 두 마리 더 뽑으면 되죠. 세 마리 더 뽑아. 세 마리 더 뽑고. 아, 무슨 소리지? 오, 시키들 뭐 하는 짓이야? 내 일꾼.
효과 있긴 해요. 일단 근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지어주고 심시티를 해주자고. 심시티 좋아요. 자, 함 또 지어주고. 이게 시스템이 되게 특이해요. 일꾼이 지을 수 있는 건 탐하고 팜하고 이거 몬스터 팜하고 이거 두 개밖에 못 짓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 이게 오한시야. 악의 힘을 봐! 어리석은 놈이! 어리석은 놈들이 감히! 아이고 자꾸 일꾼이 당하는데? 동타워 여기다 지어줄게요. 동타워 안 막히게 계속 지어주고요. 수구사를 좀 뽑아가지고 수구사를 위에다 태우자. 바실리스크 수구사 좀 뽑아가지고 수구사들을 여기에다 붙여줄게요. 붙여주고 아카데미 잘해주고. 와 여러분들, 아 이런 식으로 심시티 하는 거구나. 심시티를 아. 건물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심시티 할 수 있구나. 아니요, 흑기사 길드를 만들어야 돼요. 흑기사 길드, 흑기사 길드를 만들어야지 뭔가 더 나오는 것 같고. 아직 근데 제가 얘네 종족 애들을 갖다가 다 알겠습니다. 체험을 해보질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라고 어리석은 놈들이. 오케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주워볼까? 못 주워? 왜 못 주워? 왜 못 주워? 이거 내 다시 못 내려요? 내릴 수 없나?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내릴 수 있다고요? 아. 어 뭐야 무기 사라졌어. 아이씨. 와 이게 무슨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미니거너 무기 이거 공중용만 되지 않나요 이거? 얘가 지금 끼고 있는 무기 이것만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어리석은 놈. 자 빨리 테크 올리자고.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스택 올려야 돼. 흑기사기 암 속에서 어리석은 놈 디텍팅 유닛이 누가 있을까? 흑기사. 흑기사 어디서 뽑아야 되는 거야? 흑기사. 마법사 길드. 마법사 길드에서 뽑는 건가 본데? 유비하고 지금 사마의 편은 다 깼어요.
유비 3화의 편 다 깨고 지금 이제 송건편 진행 중이에요. 유비하고 3화의 편은 다 깼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무기 버려. 네. 미니건어 무기는 쓰레기야. 무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흑기사 못 짓냐? 흑기사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 수도승에서 변신하는 거예요? 흑기사가? 한번 뽑아보자. 상급 건물 지금 못 만들고. 아, 흑기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아, 그럼 이걸 많이 지어야겠네. 트레이닝 필드를 많이 지어야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흑기사로 업그레이드 해요. 오, 새끼들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그지같이 해놨네. 야, 너 내려, 내려. 내려봐, 내려봐. 네. 답은 흑기사다. 흑기사로 가자.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만하라. 아. 흑기사 좋아, 흑기사 좋아, 흑기사 업그레이드. 아, 수도사 무기 업그레이드 아니야. 흑기사, 흑기사. 기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자, 다 해보자고요. 뭐야, 이거 다 캤는데? 어떡하지? 이제 슬슬 어디 쳐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위쪽으로 가자니 이거 아래쪽에서 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 아래쪽으로 가자니 또 위쪽에서 나오네. 기사 무기 2업 되면은 바로 쳐들어갈게요. 어, 인구 건물 필요하다고? 혼내주지. 이쪽으로 간다.
이쪽 먼저 뚫러 가자. 아주아! 다 죽여, 다 죽여! 와, 흑기사 개쎄. 좋아요. 흑기사 좋구요. 네, 갑니다. 네, 예, 갑니다. 흑기사 쎄요, 쎄.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봐주지 마, 그냥 좁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빨리 애들 다 편지해. 흑기사 변신! 왔어. 일단 어떻게든 다 막았고요. 차원 아직 많이 있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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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취소 취소. 어, 차원 다 떨어져 가는데? 뭐야, 여기도 자원 다 먹었네? 자원 어디서 캐야 되지, 이거? 이제 같이 꿈을 꾸도록 하자. 자원, 야, 자원 너무 많이 쓰지 마. 좀 아파. 마법 리서치? HP 흡수 마법? 이상 마법? HP 흡수 마법! 이거 쓰면은 적들 공격하면 피가 차는 건가? 진짜 너무 많은데? 아니 뭐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거. 돈이 없는데? 말고 다른 거 뭐 쓸만한 거 있을까요? 다른 무기 뭐 쓸만한 거 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미니거너 요거는 공중 공격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버려야 되고. 아 영웅 기본 무기가 좋다고요? 그래요? 아, 씨.
루인에 제갈근과 자자가 나타났다는. 빨리 쳐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쳐들어가는 게. 힘을 봐! 지옥으로 보내주마! 우와. 오스! 여기 내 거야! 아카데미 빨리 올려. 네, 저기다 머리띠 깔게요. 머리띠 바로 깔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 저기 꺼줘봐. 지옥으로 보내줘야겠죠? 저쪽으로 저기 오진 않겠죠? 설마? 기사길드 장난 아니죠?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게 답인가 보다. 초발 러쉬로 영웅으로 빠르게 한 곳 박살내버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둠타워 지어줄게요. 둠타워 한 3개 지어줄게요. 트레이닝 필드 지어주고요. 기사 바로 HP 흡수 마법. 하나, 둘, 셋, 넷. 종족이 내 위촉 5예요. 약간 위나라가 약간 동양 쪽 건물을 짓는 그런 애들이고, 그리고 오나라가 서양 쪽 애들 건물 짓는 약간 그런 애들이고, 총나라는 약간 프로토스 같은 그런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필드 하나 더 줄게요. 자, 무기 업그레이드. 네, 혼내주지. 혼내주지. 아, 이게 HP 흡수 마법이 그냥 적한테 직접 써야 되나 본데요? 이거 갓게임인 똥게임? 그냥 저냥 무난한 게임인 것 같아요. 무난한 게임. 더 좋으려나? 도쿄야보다 재밌냐고 물어보셨는데 도쿄야보다 낫죠. 도쿄야는 똥게임이니까. 오, 이쪽으로 저기 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렇게 바꾸면 인구가 더 늘어나나 보네. 흑기사로 바꾸면은 인구가 더 필요한 거, 인구 더 먹나 보네. 타워도 지어줄게요. 오, 죽는다, 죽는다. 살려, 살려. 빵러시 준비합시다. 죽었다. 야, 법사 빨리 쪼그마. 이거 근데 디텍팅 유닛이 없는데? 희만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냐 도대체? 팔아버리고 돈이 많이 깨지긴 한다. 다른 테크 건물도 한번 올려볼게요. 마법사 게이드 건설. 딱히 근데 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네요. 상급 건물은 전부 짓고. 디텍팅을 할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여기 클로킹 된 유닛이 안 나오겠지? 나오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이 모았다. 간다. 못 내주마. 흑기사 지금 HP 업그레이드도 다 돼 가고 있죠? 혼내줄 때 된 거 같아요, 이제. 저장. 오케이, 저장. 아까 튕길 수도 있으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요. 질 수가 없다, 이거. 질 수가 없네. 질 수가 없어. 간다. 혼내주마. 네. 좋아. 오, 올릴 수 있나? 싸우는 건가? 싸우는 건 한번.
계속 난대요? 아이 놈 죽여! 제갈량 죽여! 와... 뭐야 제갈량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뭐지? 대지의 봉인을 손에 넣은 제갈량만 잡으니까 끝나는데요? 저절로 매직 월드로 돌아온다. 뭐야 이제 바다의 봉인과 하늘의 봉인만 손에 넣으면 세상은 검은 귀의 천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 제갈견은 매우 아니 뭘 필요가 없었네. 그때 수도원장을 통해 선골이 검은 귀와 제갈견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제갈견은 체포령이 떨어졌음을 직감하고 자자와 함께 이교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장소로 향한다. 작전 목표 뭐냐? 자자를 이교도 집합장소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지. 잠깐만요. 간다. 혼내주러 간다. 세이브하고 맵을 물따구로 해놨어? 얘들아 어디 가냐? 이쪽으로 와라. 2마리만 더 뽑아줄게요. 2마리 더 뽑고 오케이. 트레이닝 필드는 2개 나쁘지 않아. 저쪽까지 이동시켜야 되는거야? 그리고 어떻게 가야되냐? 5조의 저주 쓰라고요? 5조의 저주? 오케이. 영혼 소유 아니고 5조의 저주. 우주의 저주 한번 써보자. 우주의 저주 여기까지. 요호! 뭐야? 에? 대지의 봉인을 손에 아, 아까 일꾼한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저렇게 변해버리나 본데? 네.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저런 식으로 비둘기로 변해버리나 봐요. 그런 기술이었네. 주변에 있는 비둘기 친구들이 다 변해버리는 거.
어리석은 놈들. 어리석은 놈들. 그래도 병력은 조금씩 뽑아줘야겠죠? 너무 안 뽑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적들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올려나 모르겠네요. 어리석은 놈들. 어리석은 놈들. 아카데미 건축 중이고, 건축 끝나면은 바로 기사로 만들 준비합시다. 수도사 두 명 더 뽑아주고요. 기사 무기 업글. 건물 아직 못 짓고요. 마법사 길드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거 흑기사가 짱이겠죠? 아, 아래 있는 애들 저 위로 올리는 거라고요? 아까 전에 그거 쓰고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신하고 있어? 예, 합니다. 법사 어딨냐 아까 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마법사 어디 갔지? 오, 저 봐봐, 저 무서운 거.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 기사들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올라오겠지? 갑자기 막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니겠지? 업그레이드 완료했죠? 아, 이게 비상마법 이거구나. 요걸로 갔다가 날아가는 거구나. 오케이, 비상마법 저걸로 갔다가 날아갈 수 있겠구나. 아, 아까 당하던 인물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뭐냐 스펠들 중에는 비상마법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지어주면 될 것 같고. 몬스터 포털 이거 뭐냐? 몬스터 포털 한번 만들어줍시다. 좋아봐. 쌓인 거 보소. 네. 쌓여 있잖아. 네. 어리석은 놈들. 어리석은 놈들. 지옥으로 보내지 마. 죽어. 알겠습니다. 이제 비상 마법 다 배워졌냐? 비상 마법 완료. 오케이. 기사 HP 업그레이드도 해줄게요. 공방 1업씩 하자. 공방 1업. 공업만 계속하지 말고 공방 1업씩. 어차피 영웅이 들 다 해야 되니까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몬스터 포털 도플갱어 생산?
멘티스 비홀더. 알케미스트 랩 건설. 알케미스트 랩 한번 지워줄게요. 이거 뭐지? 이거 일단 다 지워봐. 흑기사만 쓸, 주구장창 흑기사만 쓸 수 없으니까 다른 것들도 네, 테크를 한번 볼게요. 이번 판 나오면서 테크가 좀 더 쓸 수, 테크를 좀 더 쓸 수 있게 됐네요. 테크를 좀 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쟤네들 올 것 같아서 무서운데. 두 명은 마법사를 업그레이드고요. 오, 저기 흑기사들 돌아다니는 거 봐요. 무서워 죽겠는데? 바실리스크? 흑기사 방어? 자자랑 친구들로 막아주고 복사로 힐해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씩 병력을 쌓아줄게요. 조금씩 저 공격 못하냐? 자, 상급 건물 아직도 못 짓네요. 혹시나 적들이 갑자기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둠타워 좀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가지고 지어주고. 네. 갑니다. 그니까요. 테크가 더 안 늘어나, 안 되네요. 우회의 회식 2차 하고 오는데. 후예에게 기억 동김하고 있네. 라면 끓이는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거 한거 있네. 네 맞아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 뭔가 여러가지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HP를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피통을 늘려. 알겠습니다. 400억 모이면 또 어? 뭐야? 왜? 죽었다고? 대지의 봉인을 손에 넣은 아이 제갈근이랑 좌자 졸라 약해 빠졌네 이 멍청한 쓰레기들. 그러고도 니네들이 영웅이야? 아 살짝 컨트롤 안 해줬다고 그냥 어? 죽어버렸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변신을 하고 있어? 미쳤어?